밥을 먹으러 왔어요. 안무 찍는 걸 다 끝내고요. 이제 메뉴를 주문을 시킬 거예요. 뭐 먹을 거예요? 뭐 먹을까요? 유즘이 어느 정도 돼요, 사이즈가? 유즘이 고기 160g. 저 그런 거 몰라요. 손으로 해주세요. 손으로. 사이즈 한 정도. 저는 치즈, 에그치즈 한 마리. 이거요. 에이, 여러분. 죄송한데 얼음을 흘려서 얼음 좀 젖으실 수 있으세요? 네, 많이 지웠어. 이번에 흘려도 부족하지 않게 많이 지웠어. 이렇게 해서 네. 고기 올리시고 나서 3초 간격으로 빠르게 뒤집어 주시면 더 좋아하셔야 돼요. 알았습니다. 네, 3초 지났어. 3초 지났어. 들러붙었어. 잘하는 거 맞아요? 잘했는데 원래 이게 아닌데. 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제 거는 에그치즈고요. 혜인이 거는 오리지널이에요. 여러분 잘 구웠죠? 네, 그거 해줘야 돼요. 비추. 어 맞아. 고기 구웠어요. 때려준다 해가지고 고기를 다 담아야 되기 때문에 여. 나도 한 입만 할게. 여러분, 저희가 지금까지 배부르게 맛있는 밥을 햄버거를 먹었는데요. 이제 다음 장소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고고! (목소리) 여러분, 이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전 압니다. 바로 명동에 위치한 아이돌 굿즈샵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이곳을 왜 왔냐면 여러분들께 굿즈들도 설명해드리고 저희도 같이 한번 구경해보려고 왔습니다. 저희도 이곳을 처음 와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같이 처음 보는 입장에서 같이 확인해봅시다. 고고! 천천히 둘러보면서 알려드릴게요. 오, 아이리님! 여기 센서가 있어서 여기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 숫자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거나 사진이 내려가거나. 바뀌거나 맞아요, 그런데요. 네. 저희가 지나가면 한번 해볼게요. 이 센서가 슝. 있죠? 어, 여기 올라왔어요. 올라간다. 어, 여기 사진 올라왔어요. 올라간다. 영웅! 어, 언니 커버했던 거지, 커버했던 거. My life for day. 잘생겼어. 예, 예. 자, 이거는 바로 많은 네. 가수분들이나 아이돌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터치를 할 수 있어요. 올려서 저희가 좋아하는 아이돌. 저는 있지를 좋아하거든요. 네, 있지를 누르고 하트를 눌러줍니다. 좋아하는 만큼. 하트를 채워주면 이 아이돌들이 그러면은 하트를 받는 거예요. 네, 하트를 받아서 124가 X. 되었어요. 자, 그리고 또 찾아봅시다. 또 누구 있나요? 어, 저 아이린 되게 좋아하는데. 예. 오. 어머. 아, 연준이. 이분은 TXT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연준입니다. 네. 여기. 네, 이렇게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을 이렇게 네. 터치를 해가면서 하트도 줄 수 있습니다. BTS. 이건 꼭 해야 돼. 눌러줘야 돼. 아니, 이제 우리 따라서 보러 가자. 난 이거 누르고 있을 거야. 아, 가가가. 응원봉. 아이돌 분들 응원할 때 팬분들이 들고 응원하는 응원봉인 것 같습니다. 이 트와이스, 선미님, 에이핑크, 오마이걸. 대박, 사고 싶다.
제일 갖고 싶은 거요? 당연히 BTS 봉이죠. 아미봉. 저 아미봉 집에 있어요. 아 진짜? 어. 여기가 다 초월신가 봐요. 여러분 여기 인생 네컷 같은 게 여기 있네요. 어, 카메라로 찍은 것 같아요. 위에는? 이쪽에는 앨범들이 있어요. 있어요. 여기 시그널 앨범이 있네요. 우와. 트와이스님의 부채. 아이 갖고 싶네요. 요즘에 그리톡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게 트와이스 그리톡입니다. 오, 이게 뭐지? 단문인가? 청하다. 오, 청하 대박. 오. 플레이 이번에 신곡. 오, 이거 귀엽다. 머리띠. 아, 귀여워. 이게 에이핑크 대표 캐릭터예요. 맞아. 판다 머리띠. 귀엽네요. 대박. 우와. 오, 얘 약간 그 핑크 약간 옛날. 네네, 이거 프로듀서 아니야, 이거? 트와이스. 미쳤다. 트와이스 진짜 예쁘다. 여러분, 저희가 서로한테 맞는 걸 네네, 골라주자. 이런 거 귀엽겠다, 언니. 나? 언니 이런 거 귀엽겠다. 이리 와봐. 대박. 잘 잡으시오. 나는 내 것도. 야, 이거. 오, 할로윈. 오, 저 이거 골라줬어요. 이런 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입으면 예쁘겠다. 잘 어울려. 지금 이거 해도 되게 잘 어울려. 이게 뭐죠? 여러분 이렇게 잡지인데요. 잡지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사서 열어봐야 되는데 아이돌님들의 얼굴이랑 사진 네. 같은 걸 다 붙여놓은 것 같아요. 어, 레드벨벳! 야 이거 레드벨벳 되게 예쁜데? 이렇게 너무 멋있지 않나요? 오. 이 컨셉 너무 좋아요. NCT 127 필 스페셜 대박 멋지다. 우와. 와 진짜 멋지다. 제니! 어, 나 이거 너무 사고 싶어. 솔로! 나 별명 제니. 제니 말고요. 또 왜? 블랙핑크! How you like that? 블랙핑크 와라 붐붐붐. 와 진짜 블랙핑크는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주시네. BTS다! 여기다! 여기야! 아니 언니 여기도 있어. 봄날! 봄꽃이! 나 이거 집에 있어. 근데 얼만지는 안 써. 이거 집에 있어요. 아, 나 여기서 앨범 사야겠다. 안 되겠어. 핑크 럭셔리해? 그러니까. 우와. 아, 마음에 든다, 진짜. 여기 밑에 펄이라고 써져 있고 이건 tear, 눈물. 그리고 이건 answer, 다 대답. Boy with love, boy in love. 오, 대박. 아, 이거 되게 나 와, 이거 진짜 사고 싶다. 진짜 사고 싶다. 얘가 제일 사고 싶다. 얘 얼마야? 안 써져 있는데? 아! BTS 인형이에요. BTS 캐릭터. 진하고 제이홉. 살 거야? 삐진님 사주셔야죠. 네, 못 사. 우리가 이렇게 아이돌 굿즈샵을 탐방을 했잖아. 짧게나마지만 그래도 탐방을 했으니까 여기 중에서 갖고 싶었던 거 세 가지. 저는요, 일단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저 방탄소년단님들 저분들 거 앨범 있거든요. 그 블랙스완 앨범 그거를 너무 갖고 싶어요. 하나만 제가 색깔을 골라서 저게 1위? 네, 저게 1위입니다. 그리고 막 컵 같은 거 있었잖아요. 제가 맞아, 요즘에 맞아. 약간 집 꾸미는 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혼자 홈카페 하고 요리 이렇게 약간 음료수 만들고 그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컵을 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저 옆에 있는 그 사진 뽑는 거 해보고 싶어요. 네. 언니는 세 가지 원하는 아, 저도 우선 1위는 방탄소년단의 앨범이었어요. 이게 제가 원래 방탄소년단 팬인데 그래서 인터넷으로 막 살려했단 말이에요. 그때도 예뻤는데 실제로 보니까 더 예쁜 거예요. 그래서 더 사고 싶은 욕구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2위는요, 바로 아이돌 분들의 열쇠고리, 키링. 키링이 되게 아기자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방에 달고 다니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3위는 저희가 아까 이렇게 서로 골라준 옷. 옷을 한번 네, 입고 싶어요. 트와이스 이렇게 입고. 저도 옷을 까먹었어가지고 미안해, 옹사. 그럼 지금까지 저 혜인이와 서진이의 아이돌 굿즈샵 탐방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한번 뽑아볼게요. 신용카드 결제. 오, 과연. 오, 이쁘다. 제 인스타에 있는 사진 이렇게 뽑으니까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포켓TV 구독해주세요.